네,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6학년도 6월 목표 B형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문제 읽고 같이 풀어볼게요. 자, 이번 문제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의 x 더하기 4승 dx 값을 구하라. 아, 뭐예요? 적분하는 문제네요. 자, 적분도 좀 간단해 보이죠?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. 자, 그러면 적분하면 뭡니까? 곧바로 2의 x 더하기 4승을 적분해도 되는 변하지 않죠? 2의 x 더하기 4승이 되니까 아, 여기다가 0과 1만 집어넣어라. 실수만 안 하면 되겠죠? 따라서 2를 집어넣게 되면 2의 5승이 되겠고 0을 집어넣으면 2의 4승이 되니까 결국에는 2의 5승 빼기 2의 4승이다. 이렇게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